중랑구 면록이동 소재 중목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가족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리돼 자가격리 중이었던 이 학생은 지난달 31일 중랑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받았으며 어제 오후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중랑구는 밝혔습니다. 구는 현재 중목초등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으며 8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등교한 2학년과 4학년, 5학년생과 교직원 등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284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